하지만 역습은 허용하지 않는 충남아산. 어, 여기서 뺏겼습니다. 자, 두아르테 선수가 이제 네. 역습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네. 두아르테가 중앙 쪽으로 줬습니다. 뒤쳐서 태클! 두아르테가 중앙 쪽으로 줬습니다. 뒤쳐서 태클! 야, 아, 이것도 반칙이 아니군요. 자, 오늘 경기에서는 웬만한 점촉은 파울을 불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방금 전 상황에서 대신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자, 역습의 형태. 선수가 네. 볼을 빼앗겼고 선수가 차분하게 볼을 지켜내고 들어오는 선수에 대한 움직임을 봤습니다. 패스까지 좋았는데요. 네. 자, 마지막에 있어서 이호인 선수의 이 태클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예. 네. 예, 듣고 있습니다. 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 이제 선거표 주심의 판정에 달려 있습니다. 감독 결과 다가가는데요. 그렇죠. 카드의 색깔의 문제거든요. 네, 다가갑니다. 아하, 색깔이 보이죠? 색깔이 보입니다. 네, 그렇죠. 퇴장입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는 피킹에 대한 판독보다는 자 태클이 그렇죠. 플레이가 통과가 됐으면 어쨌든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방해했다라는 그런 네.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전반전 충남아산의 컨셉대로 경기가 굉장히 좀 잘 치러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자, 박동혁 감독이 일단 경기의 플랜을 짜온 대로 이 45분이 흘러가고 있다.